자, 자메이카에서 왔네요. 안녕하세요, 리지예요.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K-문화와 자메이카의 문화가 만난다면 어떨까요? 저는 음악, 춤, 다양한 분야에서 정말 기대가 돼요. 우리에게 민요와 케이팝이 있다면 자메이카에 레게 댄스홀이라는 음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문화에 이끌려 자메이카를 알게 되었어요. 자메이카를 방문했을 때 문화의 도시인 킹스턴을 방문했는데요. 제가 사랑하는 문화들이 자라나는 곳이라 기억에 많이 남고 아름다운 디자인이 돋보이는 노초리우스는 휴양지로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자메이카의 음식들은 제게 짭조름하면서 달콤하게 느껴졌어요. 특별히 저크 치킨, 아키사이드 피쉬, 그리고 아이스크림, 진저 와인을 즐길 수 있었고 블루마운틴 커피향에 정말 빠져버렸습니다. 자메이카 댄스홀 용어 사전이에요. 자메이카는 영어 사용 국가이지만 실제로는 파타우도 사용하고 있답니다. 자메이카는 아름다운 대자연의 섬이지만 위치상 의료 지원이 어렵다고 들었는데요. 병원 시스템이 발전되고는 있지만 더 많은 봉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2030 부산 월드 엑스포를 통해 양국의 교류가 활발해졌으면 하고요. 의료 분야에 있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2030년 월드 엑스포 부산에서 꼭 만나요.